예. 치료가 복화였지 싶은데, 맞네, 복화 18 하기로 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빵은 뭐던가요? bread. 그렇죠? 어떻게 쓰죠? bread. 오, 그렇죠? 무슨 시죠? 이름 시죠? bread. 오케이, 셀수? 셀수 없어요, 빵.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빵한 조각 이렇게 표현해서 빵한 조각은 piece of bread 이렇게 얘기하고요. 빵두 조각은 two pieces of bread 이렇게 표현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bread는 우리는 셀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셀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 빵의 조각, piece가 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drop 그렇죠, 외래어니까 그대로죠. 쓰는 방법은 그렇죠, 이름씨 또 아다시로도 쓰인다. 트럭. 오케이, 셀수 있죠. 있죠. 그럼 한대 있으면 a truck, 여러 대 있으면 뭐 두 대부터 두대 이상부터는 two trucks 이렇게 얘기하죠. 트럭. 오케이, 그 다음 계속 개구리는 frog. G, 그렇죠. frog가 아니고 frog, 그러니까 F로. frog. 이름 씨, 세수. 그, a frog, frog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바로 할까요? 어떻게? dress. 쓰는 방법은? D-R-E-S-S. 그렇죠. 오케이. 여기에 에 소리 낼수 있는 애들 모아보면 이나 EA가 될수 있으면 EA는 또이 소리도 내기도 해요. 드레스. 셀수 있죠. 있죠. Dress, dresses. 뭐쓰 소리로 끝나면 이렇게 ES를 써, 그냥 S가 아니고 ES를 써서 뭐뭐들. 그렇죠. S가 세 개나 돼. 이상하죠. 좋은 지적이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브러쉬 쓰는 방법은 그렇죠. SH가 쉬 소리나네요. 브러쉬. 오케이, 이름 씨일 때 셀수 이쪽. 그렇죠. 붓하나 붓둘 할수 있죠. 하나 있을 때는 a brush, 여러 있을 때는 쉬 소리로 끝나는 것도 쉬하고 S가 내는 스 소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brushes, es를 붙여서 여럿을 표현합니다. brush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breed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꿈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꿈은 드림이죠. 드림, 드림, 드림 뭐, 드림 뭐, 콘서트 뭐, 드림 뭐, 뭐, 뭐. 오케이, 꿈속에서나 나올 만한 뭐, 멋진 뭐 이런 뜻으로 드림을 쓰죠. 드림, 드림 쓰는 방법은 EA가 무슨 소리? 이 소리를 내죠. EAM이 임 소리 내고 있죠. EA는 무슨 소리나 무슨 소리? 이나 에 소리를 낼수 있다 그랬어요. 드림. 얘가 드림이면 얘는 뭘까요? 크림. 크림이겠죠. 드림, 꿈. 드림. 오케이. 그래서 이름 씌울 때셀수 없다. 있죠. 드림. 여럿일 땐 드림즈 이렇게 할수 있죠. 꿈들이라고 할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 드럼. 드럼 쓰는 방법은 D-R-U-M. DRUM. 무슨 씨입니까? 이름 씨셀수 있으니까 북 하나 있을 때는 a drum, 여럿 있을 때는 drums. 드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린. green 쓰는 방법은 G-R-E-N.
D-R-E-E-N. EE가 이번에 무슨 소리 냈다? E 소리 내고 있죠. Green. Hey, 무슨 시죠? 요런 뜻일 땐? 네? 요런 뜻일 땐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초록의, 초록색의 이름시. 이름시도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뒤쫓아가는 것. 자. 얘도 모르겠어요? 꿈은 뭐였어요? 드림. 드림. 저 이거는 트레이스죠.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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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the trace. 뒤쫓아가는 거. 트레이스. 트레이스. 됐습니까? 트레이스. A가 무슨 소리 냈어요? A. A가 A.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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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 낼 수 있죠. 여기서 A가 A 소리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블랙. 응? 블랙. 아니 그거 말고 그 다리 말고 강 위에 있는 다리. 아 브릿지. 그렇지. 브릿지. 브릿지 어떻게 쓰면 되죠? 아이 NG? NG가 무슨 소리 내죠? NG요? NG. NG가 무슨 소리 내는지 까먹었어요? NG. 어? 이거 뭐였어? 잉. 응 된다 했죠? 근데 잉 된다 했어요. 아이가 이니까 이게 잉 된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브링지인가? 브링지? 오케이, 브릿지는 쓸 줄을 모르네. 브릿지. D가 소리 안 나고 브릿지가 아니고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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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셀 수? 있죠. 있고 하나 있을 때는 a bridge. 둘 이상 있을 때는 bridges. bridges.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glass. 글래스가 아니고요. 글래스는 유리고요. 그래스. 그래스죠. 글래스는 유리고요. 그래스는 grass죠. 그래스. 무슨 시죠? 이름시. 이름시. 셀 수? 있다.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하고 똑같은 이유로? rice하고 똑같은 이유로. 여기 지호 좀 이따가 여기 마치고 나가서 앞에 화단에 있는 그래스 개수 한번 세려볼래? 세려 볼 거야? 어, 언제까지 세릴까?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아? 6시. 얼마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있어요? 응? Grass. 뭐가 얼마나 있어? 어, 틀려. 자, 그럼 모르죠. 선생님도 안 세려봤으니까. 과일은? 잘. 과일은? 예스. 응. 소리는? 소리. Fruit. 쓰는 방법은? F-R-I-T. 조금만 해서 좀 봤고요. 여보세요? 어, 얘기해. 자, 그 다음에 Fruit. 무슨 시죠? 그렇대요. 이름 시죠. 셀 수? 당연히 있죠. 얘도 셀 수 없대요. Fruit. 어, fruit 하지 않습니다. 아, 잡았었다. 오케이. 그래서 틀렸던 거. 자취가 뭐였어? 자취. Trace. 꿈은? Dream. 그 다음에 bridge는 bridge. 조심하시고요. 수고했습니다. Bridge.